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넘버원 부동산 에이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을 넘었습니다. 네. 알라바마에서 조지아로. 네, 오신 옆부상 많으셨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치몬드 힐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제 그 많이들 얘기 들으셨겠지만 현대 전기자동차 공장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네. 예, 이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네. 네. 한번 여기가 현대 전기자동차 네. 공장이랑 30분 정도 뭐 괜찮은 네. 거리네요. 네, 멀지 않고요. 네. 또 요새 이제 이쪽 리치몬드 힐 쪽으로 주택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네. 예. 여기 이제 학군에 대한 평판도 좋고, 네. 예, 또 살기 괜찮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네. 예. 오늘은 이제 하트우드라는 단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 집 한번 둘러보고, 네. 또 자세한 정보 또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다이닝룸이 이렇게 있고요. 네. 예, 다이닝룸 위쪽에 트레이 실링으로 뽑아놔가지고, 네. 예, 좀, 우아하게 다이닝룸을 좀 꾸며놓은 거고요. 네.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너 플랭크로 고급스럽게 꾸며놨습니다. 네. 이 집이 이제, 이 집은 컨티넨탈이라는 플로어 플랜이에요. 네. 예, 대략 한 2,9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좀 큰 집이고요.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그죠? 네. 예. 여기는 이제 그 오피스로 쓰시면은, 네. 괜찮은 공간이에요. 네. 예, 요 공간이 요새 유행하는지 다른 곳에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예, 주방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네. 이제 꾸며놓은 오피스 공간이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스토리지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스트를 위한 화장실을 좀 넓게 뽑아놨습니다. 와, 진짜 넓네요. 그죠? 보통 게스트 화장실 하면은 좁잖아요. 네. 살짝 못 만들어 갈 정도. 근데 이건 이제 넓게 뽑아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거라지가 있고요. 네. 거라지 지나서 오피스 지나서 나오시면은 이제 주방 공간. 네. 주방 공간도 꽤 넓게 뽑아놨어요. 네. 캐비넷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좀 다른 느낌인데, 다른 데보다. 예. 예. 아일랜드도 콜츠로 해가지고 좀 사이즈를 넓게 뽑아놨어요. 예. 그래서 저쪽에 이제 아침 식사 하시거나 티타임 즐길 수 있게끔 바를 만들어 놨고요. 예. 예. 요거 보시면 이제 세라믹으로 만들어 놓은 싱글 볼 이제 싱크인데 예.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뭐, 캐비넷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로우로 만들어 놓은 캐비넷들은 다 업그레이드예요. 아. 예. 이렇게 여닫이로만 해놓으면은 네. 요거는 그렇게 원가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을 이렇게 드로우로 뽑아버리면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비용이 또 좀 올라가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후드 시스템 달아놨고요. 네. 그리고 오븐, 더블 오븐으로 이제 뽑아놨습니다. 물론 냉장고는 여기도 포함은 아니겠죠? 네, 냉장고는 옵션이에요. 오픈,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하고 저쪽 다이닝룸 사이에 이렇게 버틀러 팬트리가 있어요. 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다가 이런 거 준비하실 때 네. 그 다이닝룸을 옮기실 때 이 버틀러 팬트리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예. 예. 이런 것도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 요 뒤쪽에 팬트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뒤쪽에 이제 워크인 팬트리. 예. 와, 거실도 넓고 좋네요. 네, 이렇게 트랜스홈을 창문, 채광창을 두 개를 뽑아놨어요. 네. 채광을 더 좋게 하려고. 좋다.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브렉퍼스트 누크로 쓰시면 좋겠죠. 네. 네. 우리 이쪽은 이제 거실 공간. 거실 공간으로 해놨고. 파이어플레이스를 이렇게 모던하게 모던한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해놨어요. 요즘 거의 이렇게 다 전기로 하나 봐요. 네, 요새 애틀란타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로 꾸며놓은 파이어플레이스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여기도 그렇게 해놨고 타일을 천정까지 다 뽑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은 공간이 좀 있으니까 네. 양쪽에다가 이제 뭐 북쉘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갖다 놓으시면은 네. 예, 공간을 더 이쁘고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저기 집 뒤쪽도 아담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뒤쪽으로 나가시면은 백포치, 커버가 있는 백포치입니다. 이렇게 스크린을 쳐놔가지고 네. 예, 벌레 안 달려들게끔 만들어놓고 여기서 이제 바베큐나 아니면은 티타임 가지면 좋겠죠. 물론 옵션이겠죠? 네, 네. 이거 이제 스크린 치는 건 옵션입니다. 네. 이 집은 1층에 네. 게스트 베드룸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이제 게스트용 풀베스가 하나 있고요. 네, 글래스 도어로 피니쉬를 해놨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곳까지 있으면 좋은데요, 진짜. 네. 그리고 1층에 게스트 베드룸이 하나 더 있고요. 이제 2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단 트레드를 나무로 만드는 것도 옵션이에요. 아, 네. 원래 카펫인가 봐요? 예, 원래는 카펫으로 해드리는데 예.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렇게 나무 트레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와. 아담하게 로프트 공간이 있어요. 거의 뭐 거실인데요, 이 정도. 네. 와. 1층은 응접실 공간으로 손님들을 위해서 쓰시고 네. 2층은 이렇게 아담하게 이제 패밀리를 위해서 네. 네, 쓰시면 좋겠죠. 이 집의 자랑. 그 바깥쪽에 이거 발코니를 해놨어요. 아, 2층에 이렇게 발코니를 뽑아놔가지고, 예, 이 공간을 또 예쁘게 꾸며놓으시면은, 예, 예 뭐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뭐, 티타임을 가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뷰 즐기실 수 있고, 예, 공간이 괜찮죠. 좋네. 예. 제겐질 베스 여기 베니티를 양쪽으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게스트 베드룸 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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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사이즈도 괜찮고 지금 워낙 크기가 있어서 그런지 예. 요런 거 이제 몰딩도 이제 조금 높이를 올려주면은 예. 집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 또 그렇네.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예, 이런 예. 옵션도 있습니다. 보통은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예. 예. 이제 올리는 거죠, 베이스보드를. 그 다음에 이제 큰 방인가요, 이제? 네. 우와. 여기가 이제 안방. 우와. 요 공간은 업그레이드예요. 안방 아. 옆에 이제 이렇게 독서할 수 있는 시팅 룸을 하나 놔둬요. 아, 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이런 공간을 하나 더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공간? 여기가 이제 막히는 거죠. 괜찮다, 집. 아무래도 이제 모델 하우스니까 아, 예. 많이 해놨겠죠. 여기도 이 집은 이제 텁을 빼버렸어요. 아. 대신에 이 샤워 공간을 크게 빼봤죠. 그럼 원하면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스트럭처 옵션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뽑아놨고요. 그리고 콜츠로 더블 베니티.
요새 이런 색깔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네. 괜찮네. 네. 회색에 또 안에 흰색. 네. 그 갈수록 연해지네 이렇게 탕탕탕. 그리고 워크인 클로젯. 원하시면은 여기도 이제 우드 쉘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세탁실. 네. 캐비넷은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안 하시면 이제 화이트 쉘빙으로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 마지막 게스트 베드룸. 예. 여기도 욕실이 하나 더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창문이 지금 세 개를 뽑아놨죠. 와, 확실히 틀리네요. 예, 확실히 채광이 다르죠. 예. 그리고 반대쪽으로 예. 그 풀베스 하나 더 있고요. 와, 역시 큼직큼직하네요. 네, 크고 예. 이쁘게 잘 만들어놨죠. 예. 예,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로어 플랜 컨티넨탈 네. 집이었고요. 네. 예, 면적은 2,900스퀘어핏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1층 게스트 베드룸 포함해서 방 5개, 네. 욕실이 이제 4개 반 이렇게 있는 집입니다. 네. 예. 여기 이렇게 뭐 투자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도. 이 하트우드가 네. 그 단지가 왜 보통 디벨로퍼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지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디벨로퍼는 주변의 그 상권들까지 만들려고 마스터 플랜을 이미 짜놨어요. 오. 그래서 여기 단지뿐만 아니라 네. 이제 요 건너편 이 단지 건너편이라든지 옆에 보시면은 빈 땅들이 있어요. 네. 그 땅들 를 이용해서 이제 메디컬 오피스 센터라든지 아니면 쇼핑 센터, 레스토랑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려고 네. 이쪽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 엄청 커지겠다, 진짜 예. 동네가. 여기 동네가 리치몬드 힐을 놓고 딱 봤을 때 남쪽에 있어요. 약간 남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로스리 마트라든지 그런 게 조금 멀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쇼핑 센터 이런 거를 이제 들어올 계획이고 네. 그리고 이 단지의 좋은 점, 위치적으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네. 그 95번 고속도로 엑시 82번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접근성이 정말 좋습니다. 교통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군. 네. 네. 여기 이제 프란시스 미크스라는 재작년이죠. 2020년에 개교한 초등학교가 이제 들어와 있고요. 네. 예, 거기에 대한 평판도 괜찮은 학교고, 그리고 리치몬드 힐 하이스쿨이 이제 요 단지 거의 옆쪽으로 이사를 와요. 예. 원래, 예, 다른 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리치몬드 힐 하이스쿨에서 얼마 떨어지 않은 곳에 리치몬드 힐 미들스쿨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리치몬드 힐이라는 도시가, 조지아에서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예요. 수완이보다 더? 네, 수완이보다 더. 네. 뭐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내셔널로 봤을 때도 여섯 번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신설 이슈 이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이 리치몬드 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맞아요. 아까 우리 보니까 너 현대 때문에 왔어 그러더라고. 그렇죠. 예. 백인 사람들이.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성장 가능성 높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집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예. 렌트하우스라든지 매매 이런 매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렌트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예, 네.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예. 요 단지에는 지금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들은 솔직히 지금 거의 다 팔렸어요. 네. 네. 그래도 한 예, 5월 아니면 올해 안에 이제 준공 예정인 집들이 한 9채 정도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지금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